가뿐하게 가뿐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배낭의 메리트는 짭짤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네, 토요 경마에서 저희가 뭐 방송 최근 내용이라든가 신하연님의 메인 승부명률 적중, 고배당 적중, 그 저희의 뭐 동반 추천 발표들을 뭐 입상하면서 중배당 해드린 거 네. 모두 설명 드렸기 때문에 네. 뭐 이틀 연속 광고는 아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뭐 토요일 방송 보시는 분 일요일까지 보시기 때문에 네. 최근에 좋은 페이스 흐름 이어 나가겠고요. 우리 신하연님이 지난주 1호 경마 메인 승부에서 복순시 80배, 상승시 180배를 맞춰주셨는데. 그 여세를 일요일까지 이어 나가신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육경주에 네. 좋은 승부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요. 자, 오세현은 정말 느낌 좋은 경주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해 드렸습니다. 자, 1경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경주로 1400m 국산 5군 경주. 직전 경주 정말 좋은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섬 아이러브유. 저하고는 아주 그냥 추억이 많은 마필인데 이 아이러브유가 승군전부터 저는 좀 많은 걸음 보여줄 것 같고 이 마방을 이적했습니다. 네. 53조였죠? 김문갑 쪽에서 마방해서 24조를 이적한 6번 연승연호. 네. 요 마리가 좀 최저배다. 좀 분위기를 끌고 나갈 것 같은데 이번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러브유가 또 되죠? 좀 된다고 봅니다. 단독선에요? 예, 외곽에 뭐, 대권 가도가 있는데요. 대권 가도도 이동욱 기수가 이제 미천다 드러나 말이기 때문에, 아이러브유가 쏘고 나가면, 무리해서 견제할 이유는 없더라고 봐요. 거리도 1400이고. 3번, 10번이 같은 마주입니다. 최혜경 마주.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고, 네. 3위 앞에 가면, 뭐, 대권 가도가 갔다가 비비진 않겠죠? 네. 3위 단독선행이 기대가 되고, 역시 연승연호가 마방을 이적한 후 이제 나오는데, 종반 뒷심이 있는 말입니다. 충분히 종반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3위 도망가고 6위 따라붙는 그림 3번 6번 요마피를 일단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원님은 아이러브유가 쏘고 연승연호가 막판에 직전처럼 막판에 걸음 뽑아내면서 네. 추진력 보이며 3-6이다 말씀해 주셨고 네. 저는 딱 사연 있는 말 두 마리 노리고 들어갈게요. 선 아이러브유. 직전에 방송에서도 세게 말씀드렸던 아이러브유. 직전에 제가 승부경주에서, 쌍승시 66배, 복순 25배, 제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그루 시켜드릴 때 마필인데, 다시 한번 놓고 때리겠고요. 네. 후차권에서도 지난 2월 4일 경주였죠. 이때 제가 경마방송 메인승부에서, 정상해천 걸리버 메인승부 맞춰드렸던 네. 좋은 추억이 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 걸리버가 복귀하시면 아실 거예요. 초반에 약간 늦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조경 교수가 밀고 나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선두권이 완전히 뭉쳐버리는 바람에 진로가 막혔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 손실도 많았고, 탄력 발휘에도 아쉬움이 많았던 이 걸리버가 이번에 서수훈 기수 한장이 52kg라면, 지난 2월 4일 때처럼 저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줄 것 같습니다. 저는 3번 I love you와 5번 걸리버 이 두 마리를 한번 한 방으로 때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신하연님은 I love you 충분히 보시죠? 네. I love you의 마방 이적했지만, 추진력은 이상 없는 6번 연승연호를 세게 신하연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3번 놓고 5번 걸리버, 6번 연승연호 두 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2경주 넘어갑니다. 1000m 국산 6군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11호 홀리파티가 직전에 깜짝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렸습니다. 네. 여기에 8번 미라클 파티도 편성상 이 정도의 주파 기록이라면 안 될 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경주에서 대권 가도 14조 마방 3위 앞에 가기 때문에 저는 세게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경주는 14조의 미라클 파티가 지난번에 행운유수와 이제 들어왔는데 대끼리 막건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뭐 다시 한번 김혜성 기수가 직승하고 있고 뭐 훈련 때 말필 상태나 걸음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미라클 파티를 놓고 후착마를 찾는 경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라클 파티는 직전에 행운유수란 마필이 엄청 빠르게 페이스를 끌고 나갔거든요. 네. 거기에 속된 말로 맞짱을 떴어요. 그래놓고 막판까지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라면 네. 기본적인 능력이 센 말입니다. 직전부터 조기 때 걸음이 좋아지더니 시전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데뷔 전부터 네. 한 번 더 때린다 보고 있고, 후착권이 이제 관건인데, 홀리파티 연타 승부를 세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경주 미라클 파티 놓고 한방 때리신다면?
와일드 위너가 일단 첫 번째입니다. 김옥성 기수가 인기마로 팔리고 그 전에 이제 조인건 기수가 대끼리만큼 팔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를 끌고 입상하지 못했는데 오전 동안 한 번의 2착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조인건 기수, 조인건이가 직접 조교도 잘해놨고 역시 중반 한 발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늦발에서 제 능력 발휘하지 못했고 2월 11일에는 출전주기 길어서 능력 발휘 못했고 분명한 내용과 사연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8번 쏘고 10번 따라붙는 그림 8번 10번 몇 배 나올까요? 요 마권에 일단 한 방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화인 챔피언은 너무 실망입니다. 직전에 예, 이번 경주도 일단 저는 세게는 안 봅니다. 뭔가 계기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지금 8번 때 사는데 못 나가고. 그렇죠. 너미드만은 미천 다 들어놨고. 네. 정말 지겹게 팔립니다, 이 말은. 저희는. 못 믿는 말입니다. 하나 지워드리고 있는데, 너미드만은 네.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홀리파티도 직전에 들어왔지만 편성 자체도 별로였고, 마이디어 가속대로가 승부했으면 못 들어왔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 와일드 위너가 정답인 것 같아요. 신하연님 말씀대로 먹을 배당만 있으면 때리십시오. 예. 이게 이제는 컨디션도 회복이 많이 됐고요. 네. 스피드 보강도 조교도 제대로 시켰어요. 직종하는 비교조차 안 돼요. 예, 조교도 제대로 시켜놨기 때문에 와일드 위너 신하연님 말씀대로 아까 운을 띄워주셨는데 몇 배나 나올까요? 정말 배당 좋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한 제가 봤을 때 5배만 나오면 이거 한구랍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8번 위더크 파티 놓으시고요. 불안한 인기만 싹 지워주시고 저희는 와일드 위너 이거 한 방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3경주입니다. 1300m 혼합 3군 경주. 혼합 3군 마필드 간의 1300이기 때문에 이거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순발력에 좀 강점 보이고 있는 마필드 많이 나오는데 야, 여기서 신하연님께는 애증 있는 말 두 마리가 제가 기억에 나오네요. 네. 상류는 직전에 메인 승부 한구를 하셨던 마필이고 그렇죠. 소천하는 3월 18일에 와줬어야 됐는데 야, 정말 비운이었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 레이드 헤지스에게 지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번에 상류를 세게 보세요. 소천하 세게 보세요. 상류는 제가 지난번에 놓고 때려서 한 방 때린 말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없고요. 오히려 물론 당일날 어느 정도 이제 바람이 좀 불 텐데 이번 경주가 3번 백도 아침 그리고 7번 댄스 플래티넘 8번 상류 외곽의 울트라 줄리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좀 끌어준다면은 의외의 배당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좀 더 나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1번 소천화가 이번 경주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평수가 좀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는 말이 지친 게 아니라 기수가 지쳐가지고 제대로 못 밀었는데 야 레이디지스에게 그거 김혜선한테 마지막에 지쳐가지고 혜선이는 옆에서 채찍을 대는데 못 때립니다. 힘들어가지고 자 정평수가 조교사 준비 때문에 5월달까지 이제 말을 못합니다. 자 김옥성 기수가 직접 조교했고 말 상태 좋고 1번 소천하에 저는 한번 노림수를 갖고 이걸 놓고 공략 들어가는 레이스입니다. 네 약간 겉들이자면 정평수 기수가 5월달까지 말 못한다고요? 네 조교다시요. 5월 중순 정평수 기수의 가장 친한 절친이 김옥성 기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옥성 기수 동기부여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소천하 배당 메리트도 상당할 것 같고요. 편성상 정계상 2점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승군전이지만 백조아침도 상승에는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직전에 경주 내용이 좋았어요. 네. 1번 공공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이기는 과정이라든가 종말 끝걸음까지 12초 4가 나오는데 그렇죠. 아 말이 세더라고요. 이번에 승군전이지만 선행은 힘들겠죠? 그렇죠. 메리모스도 메리모스가 있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은근히 까다롭네. 근데 유심히 보니까 그렇죠. 근데 소천을 노리면 막권수의 압축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1을 놓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3번, 8번이 이제 팔릴 거예요. 이게 팔리죠. 8 놓고 팔리겠죠 일단. 그렇죠? 네. 저는 뭐 1 놓고 하니까 1 놓고 하시면 부담은 없으시겠어요. 예. 예, 신하연님 1번 소천을 세게 말씀해 주셨고 네. 저는 승군전이지만 뭐 선행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직전에 걸음의 신장세가 워낙에 뚜렷했던 3번 백두아침을 가장 세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넘어가면 되겠죠? 네. 자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산 5군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도 제가 봤을 때 뚜렷한 능력말이 있는 편성은 아닌 것 같고 네. 엇비슷한 마필드가 접전 경주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신호연님이 최근에 16조 하방의 승부 패턴을 잘 알고 계세요. 이 플라이 인디언은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플라이 인디언. 저는 좀 제가 관심 있게 봐서 네. 좀 들팔리는 말인데 네. 이번에 조교 때도 걸음이 상당히 좋았고 말이 좋더라고요. 네. 박태종 교수 태우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종이 태운 거는 일단 뭔가 냄새가 좀 나죠. 최봉주 마왕이 박태종이라면 그렇죠. 이번 경주에서 일단 배당마기 때문에 굳이 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와하라마피를 가장 세게 보고요. 지난 경주에서 이제 승군자 3착인데 뭐 서승훈 기수가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기승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개월 동안 미국 연수를 가고요. 작년에 장추열이가 미국 가서 잘 탔는데 그 바톤을 이제 이어받은 기수가 바로 서승훈이고 이번 주까지 말 타고 가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서승훈 기수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갖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 서승훈 기수의 어떤 말머리 한번 꼭 지켜보시고 저는 와하라 마필 서승훈이가 직접 마무리까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와하라 마필의 선전 기대를 하면서 저는 3번 와하를 놓고 공략 들어가는 레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승훈 기수가 미국 가는 마당에 이마필 태우는 마방에서는 뭐 가라 마라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네, 상관 보러 가야죠. 네. 저는 10번 플라이 인디언인데요. 1월 14일 날 좋은 끝걸음으로 우승하고 최근도 제 승군전에서 바닥을 쓸고 있습니다. 후미권에서 1월달 걸음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혜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기 때 걸음이 너무나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예, 복귀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새벽 훈련시 발걸음은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16조 최봉조교사가 박태종 기수라면요. 그리고 최근에 16조가요. 이 잠고는 말들 다 때리고 있어요. 지난주 2주 전에는 에버그린 그렇죠. 깔끔하게 들어왔고 지난주는 비록 3착이었어요. 그 블랙 뭐였죠? 블랙 제트인가? 아닌데 이상혁 기수 타고 3착 온 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 이상혁 기수가 타고 깜짝 3착을 했어요. 좀 이번 주 더블 파워. 아 더블 파워. 네 더블 파워가 배당 바람이 불더라고요. 아 더블 파워. 네 더블 파워 그죠. 스티븐. 네 이게 3착을 왔어요. 근데 마음 먹고 때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에버그린도 정말 가꾸치 시켜놓은 말 배당판 바람 불고 책임은 졌고요. 네. 더블 파워도 배당판 바람 분 말 정말 3착을 왔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이제 16조 하방이 최봉조에서 컴백을 하고 정말 RP도 좀 다운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슬슬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16조 하방의 가꾸치 말들은요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플라이 인디언 저는 이마필을 한번 이번이 승부 타이밍 같다 말씀드리면서 플라이 인디언을 제가 노리면서 충마로 소개시켜 드리겠고 신하 회원님은 이번 경주 자신있게 추천드린 마필은 3마 와하하 네. 기승기세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설명시켜 주셨습니다. 신하 회원님은 3마 와하하 저는 10번 플라이 인디언 소개시켜 드렸고 뭐 아쉬우시면 한 마리 더 소개시켜드릴 마필 있으십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말은 없고요. 뭐 캐나코는 최근 잘 뛰고 있죠. 그렇죠. 마방에서는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서 잘 뛴다. 일단 승부지는 뭐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장까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3번 와하하 10번 플라이 인디언이 저희 방송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자, 5경주입니다. 1200m 국산 육군 경주. 신혜연님이 오늘 메인스무 6경주시죠? 네. 메인스무 가기 전에 한번 맞춰주셔야겠는데, 이번 경주 보시는 마필 먼저 한 마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러클 셰프입니다. 7조 9장마왕의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데뷔전 한번 뛰어봤습니다. 김혜성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남승현 마주의 마필인데, 남승현 마주라면은 이 18조 마방의 대표 마주입니다. 남촌 시리즈를 갖고 있는 대표 마주인데, 이 7조 9장 마방에 미르크 셰프 잠재력 있는 말을 넣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9장 조교사는 18조에서 10년 이상 조교보로 활동하다가 이제 마방 개업을 한 조교사인데요. 자 아무래도 남승현 마주의 배려 제가 볼 때는 미르크 셰프 자 이마필의 이제 형제마가 광복빛이라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훈련 때 걸음 김혜성 기수가 직접 그야말로 제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첫 입상 충분히 노릴 수가 있다. 그래서 4번 미라클 셰프를 저는 가장 세게 보고 있고 요 마필을 놓고 후착마를 찾는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클 셰프 놓고 들으면 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팔릴까요?
아예 안 팔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세게 팔릴 이유도 없는 말이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리는 구석이 있으면 한 구라 되는 맞고 같습니다. 이 팀원에 나온 것도 수상하고요. 그렇죠. 조교 좋고 애비의 자마인데 애비 자마들의 마차가 조금 얇긴 얇네요. 그렇죠? 광복비도 마차 좀 얇은데 네. 얘도 얇네요. 저는 13번 차이밍 비카입니다. 최근에 최범용 기수가 좀 많이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이밍 비카가 10월 8일, 11월 20일 경주 치르고 4개월간의 공백을 가지고 있지만 뭐 질병이 큰 질병은 아니었고요. 질병이 완벽하게 사라진 모습이고 상태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21조면은 출전이지만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의 걸림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여기에 주행 재검 때부터 최범용 기수 완장이라면 뭔가 지금 5조 마방에서도 표제 강하지 않거든요. 네. 아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더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밍 비카가 이게 순발력도 있는 말이에요. 충분히 선입권 정의는 보장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13번 차이밍 비카, 차이밍 비카. 공백전이지만 좀 세게 노리고 싶다 말씀드리겠고 미러클 셰프 놓고 뭘로 들으실 겁니까? 글로벌 밸리가 일단 좋은데요. 글로벌 밸리요? 지난번에 3착인데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고 보고 있고 데뷔전과 2월 경주 그리고 지난 경주 이제 걸음 자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는 글로벌 밸리 역시 이마필도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까지 시행했습니다. 수요일날 그런 만큼 뭐 일단 글로벌 밸리 요거를 한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초심이란 말이 유재필 기수 안장이라 덜덜한데 말은 조교 때 좋아졌던데. 아, 좋더라고요 조교 때. 예. 재필이가 지난주에 왔죠. 네. 1년 만에 왔는데 조교는 잘하더라고요. 근데 공백기도 있고요. 11주 그리고 지난주에 온 거는 앞에 가서 별빛 동자 기습 때리고 나가더라.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아무도 박태종도 안 가고 그냥 문정현 혼자만 가는데. 저는 초심이 만약에 가려면은 지난주 같이 그냥 혼자 앞에 뛰면은 갈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앞에 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을까. 일단 뭐 훈련은 좋지만 게이트도 외곽이고 이게 끝번째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좀 불안하다 봅니다. 말은 좋아졌으니까 이번 경주 차기에 한번 도모를 하는 그런 패턴을 움직여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시한 보시면 어제 고배당 말이니까요. 그렇죠? 추적 한번 해보시길 하는 마음에 조교 우승 말을 소개시켜 드렸고 저는 차이밍 비카를 좀 세게 말씀드렸고 신혜원님은 미러클 샤프 네. 승부 경주 가기 전에 이걸로 돈 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신홍수입니다. 자, 1호 경마 제6 경주를 이제 금일 1호 경마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1700거리로 치러주는 국삼공 총 12마리 이제 12마리가 나와있는데 제가 토요 경마 때도 이제 6경주가 승부처였고 1호 경마도 이제 6경주가 승부처입니다. 토요 경마 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림수 마피를 축으로 세워놓고 짭짤한 배당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호 경마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새벽 조교 때 그야말로 최상의 마필 상태. 자 이번 주 조교를 보면서 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변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6경주로 승부를 던질 예정이고 역시나 후차권에서 주력으로 때릴 마필 그건 노림수 축에 붙여가지고 한방 붙여 때릴 마필이 있기 때문에 6경주 막건수로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제가 승부처 뭐 막건수를 넓히지 않습니다. 뭐 적중으로 하려고 들어간다면은 막건수를 넓혀서 잡을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는 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6경주 자 이번 경주 어차피 본 예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 승부 경주 이번 6경주 최대한 막건수 깔끔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뭐 한 방 때리고 뭐 한 마리 그러니까 많으면 두 마리인데 환수가 안 나오면은 때리고 바치는 막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 최대한 맥시멈 뭐 3도 안에서 일단 압축을 한다 그 점 말씀드리면서 저 6경주 일단 훈련 때 걸음 매너를 보인 마필 축으로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금일 1호 경마 UCC 방송 승부 경주로 해서 강하게 한번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 6경주 본 예상과 현장 예상 뭐 참조로 부탁을 드리겠고 본 예상에서 말씀드린 어떤 승부 마건 뭐 현장에서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본 예상까지 꼭 청취를 부탁을 드리겠고 역시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힘 실어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적중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현입니다. 자, 1호 경마 7경주입니다. 1800m 국산 40경주.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기를 어느 정도 끌어주겠지만, 그래도 인기 배당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게 워낙에 없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이번엔 정말 인마피를 놓고 막거는 사도 허무하게 우리가 깨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말 뭔가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차피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국산 4군 최약체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1800이죠. 1800을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몇 마리 없어요. 딱 이 마필만 1800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필의 주행 습성과 각질,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이번 경주의 이 마필의 이 기수가 기승한 순간, 그리고 이런 기수가 기승하길 제가 정말 오랫동안 노려왔는데 제가 원하는 기수가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마필의 능력을 모두 100% 끌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보고 있고, 후차권도 딱 한 마리만 보입니다.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내심 받치는 막건 없이 단통으로 한번 들어갈 자신까지 있는 승부경주이기 때문에 한 복순실 못해도 20배 넘을 거예요. 단통 승부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경주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 자, 국산 1군 경주입니다. 1800m 국산 1군 핸디캡 경주.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땐 국산 1군에서 강자급보다는 중급 편성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마필에 욕심을 한번 낼만할 것 같은데, 혼전 경주라고 봐요, 일단. 네. 일단 이번 경주, 직전에 팝수술로는 뭐 아쉽분 아시겠지만 박태종 기수가 감량을 하면서 체중 감량해서 50kg 탄 거고. 그렇죠. 이번엔 직전처럼 선행승부 좀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 인기가 마필드가 비인기가 마필드의 전력차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일단 이런 편성인데 배당은 나올 것 같습니다. 뭘 맞춰도 배당은 보장될 것 같은데, 시다현님 이런 가운데서 노리시는 마필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러브캣입니다. 2월 11일 날 서승훈 기수가 그때 진로가 막혔고요. 그리고 지난 경주 원정일이 한 장 좀 종반 한 발의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난주 원정일 기수가 세 번을 들어왔습니다. 일요일날 전부 배당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자, 원정일 기수 뭐 51kg에 그리고 너부캐 중반 뒷심이 있는 말. 일단 원정일 기수와의 어떠한 그 원정일 기수가 이제 선행만보다는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을 잘 타는 기수인데, 저는 러브캣이란 마필 일단 참고 한 발, 자기가 지난번에 타봤던 말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 있다는 어떤 플러스 알파 요건도 있고요. 저는 러브캣의 일단 노림수 이번 경주에서 가장 세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러브캣이요. 네. 지난주도 원정역에서 36점 하방에 그 인기 꼴찌말 하나 그렇죠. 이경주 때 9호부터 드렸어요. 네. 정말 분노의 채찍을 잡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요, 과다 채찍으로 보험까지 냈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여튼 마음먹고 때린 것 같아요. 그게 말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전에 조성곤이가 좀 잘못한 건데, 야, 그거 듣고도 그걸 못 읽겠더라고요. 액면이 너무 좀 예. 그랬죠. 어쨌든 원재열 기수의 36조면 열심히 타라고 태워준 네. 거니까 열심히 탈 거고요. 저는 3번 카네 후예입니다. 카네 후예. 이게 23조 하방에서 이제 13조를 이적을 하고, 네. 컨디션은 이렇다하게 보이지 못했는데, 직전에요. 이게 말이 안 좋았거든요. 네. 저는 분명히 좋을 때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배당판도 아예 안 움직였단 말이고, 근데 3착을 오더라고요. 근데 3착 오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땐 열심히 탔다라기보다는 이상혁 기수가 그렇게 열심히 탄 건 아니라 봐요. 네. 근데 잘 뛰었습니다. 이번에 물론 직전에 보여준 걸음이 있어서 인기권으로 떠오르겠지만 확실한 인기몰이 해주지 못할 것 같거든요. 뭐 해당 뭐 주도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3번 카네우에가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 지금 13조에서 승부주도 제 내용으로는 세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기 때도 걸음이 이상이 없어요. 3막 칸의 후에 저는 이 마필을 한번 이번 경주 노려보겠습니다. 뭐 다른 마필을 세게 보시는 18조에 이 브라더스 어때요? 브라더스 아직 아니에요? 말은 좋아졌던데. 예, 말은 좋아졌는데 현장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거든. 현장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오픈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보는 말이 없어요. 전 러브캣 칸의 후에 두 마리 빼고 이제 나머지 말 이걸 설명 안 드렸네. 믿을 말이 없어. 미스터 로키 직전에 저희가 두 대 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요? 미스터 로키. 네. 예. 이게 엄청 많이 팔린 말이었어요. 근데 저희 둘 다 무자비하게 잘라내 드렸던 마필들인데. 58 또 안 보는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 50발이면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안 간 거 맞거든요. 그렇죠? 네. 열심히 안 탔습니다. 안 갔다는 표현은 좀 저속한 표현이라 좀 들려주고 싶은데 네. 좀 들갔어요. 근데 윤태혁 기수 태워서 문세영 기수가 아껴놓은 말 0.5 감량받고 여기서 때린다는 건 뭔가 악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최선의 승부지는 좀 불안하다. 그렇죠? 이게 뭐가 터뜨릴까요? 이거 터뜨릴 말이 혹시 직전에 세게 보셨던 장군바다는 이번에 적인 기수인데 안 봐요 이거. 이번 이제 다 나왔고 그렇죠? 저는 카네웨이라는 말은 믿으면 확실해요. 신혜원님은 러브캣을 좀 세게 믿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지금 복병이랑 좀 브라더스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신혜원님이 18점 말을 잘 아니까 네. 그래서 조기 때 워낙에 좋게 보이더라고요. 브라더스가 분명히 말은 좋아진 건 분명할 거예요. 분명히 좋아졌는데 왜냐면 이 정도의 변화라면 저는 좋아졌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신혜원님이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고 미스터 로키는 이번에도 아닌 것 같고 팝스스루도 직전에 껍데기 다 벗겨줬고 선에 나가서 네. 영탑인가요, 영탑? 아, 공백, 17주. 그쵸? 네. 그럼 뭡니까? 저는, 카네 위에 놓고, 러브캣하고 브라더스 두 방 봐요. 왕순도 아직은 아니잖아요. 회복세가. 아, 왕순이, 이게 지난번에 자신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귀비 태워서. 그래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네피코 엔디스로나 편성해서? 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바꿔 서버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킹기배가 또 조교했어요, 이번에도. 네. 아 이게 찝찝하네요 왠지 근데 훈련 이게, 강도를 못 올려요 이게 뭔가 터트릴 1800이라서 터트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1800이라서 이게 터져요 터지는데 저는 일단 러브캣을 놓고 뭐 뭐가 터트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는데 일단 카네우에는 기본 막권으로 가고요 저는 363으로 기본으로 가고 이제 나머지 말 중에서 뭐 제가 숨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야 이게 일단 6-3 외에는 뭔가 터뜨릴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아냈어요.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일단 러브캣을 놓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봤을 땐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러브캣. 러브캣에서 충마로 가신다라는 건 불변을 하실 거죠. 불변의 우측이죠. 아, 저 이거 무조건 갈 거예요. 네. 저는 무조건 놓고 갈 말은 3번 카네후에다 말씀드리면서 5세는 3번 카네후에 네. 신하연님은 6번 러브캣 요 두 마리를 저희 각자 포인트 마필로 선정해 드렸고 미스 로키는 또 팔릴 텐데 저희는 또 들본다. 그렇죠. 예, 저는 자를 거고요. 신하님 자르실 거죠, 웬만해서. 미스 로키 안 볼 건데요. 그렇죠. 둘 다 안 본다라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미스 로키. 자, 구경주입니다. 1900m 코나 미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편성 자체가 재밌어요. 과연 3번 그랜드 라이너 정말 거친없는 상승세거든요. 데뷔 이후 3연승 때리고 있고 정말 초고속으로 2군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엔 1900이란 말입니다. 네. 아, 1900까지 바로 논스톱에 통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선행 나가서? 네. 선행은 깔끔하게 나갈 수 있겠죠? 선행 말고 없네요. 하죠? 아예. 3위 선행 가는데? 네, 독땡이네, 네. 독땡. 네. 1900. 제가 봤을 때 호나 미군 지금 능력이 다 드러난 말들 간에 접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승세 보이고는 3번 그랜드 라이너. 18주 박대훈 쪽에서 여기서 아낄 이유는 전혀 없죠. 네. 그랜드 라이너. 충마로 보신다. 네. 승무전인데, 1900 첫도전인데. 네. 그것도 후차권 한방 붙이신다면. 콜미터 이거가 일단 전개는 유리합니다. 아, 이게 지난번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죠, 현장에서. 그렇죠. 저는 1번, 2번 이 안쪽에 있는 말들을 일단 보고 있는데, 뭐 2번 콜미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세게 누렸던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래서 2번 콜미타이거를 일단 후착에서는 먼저 보겠습니다. 콜미타이거요? 출전 주기가 지난번에는 20주였어요. 5개월 만에 나왔는데 이번에 4주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 21주에 신영철 카드면은 제가 볼 때는 아낄 이유가 없고 이거 주행 검사 받은 기수가 신영철이고 지난번에 조경호가 타서 4착 5착인데 주행 검사 받았던 기수인 형철이가 이번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아실 거 아니에요. 김동호 마주, 기라성 마주. 예. 자, 신영철이가 가서 승부하고 깨졌습니다. 자, 뭔가 여기서 신영철 기수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콜미타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콜미타이거. 일단, 강공은 필연입니다. 그쵸? 콜미타이거 한번 붙이도 말씀드렸고, 저는 정말 나오기만 했으면 했다면 지워드렸다면 하필이에요. 결정력이 정말 아쉽다. 고개도 높다. 안 봤던 말인데,
이번엔 이 강훈련을 좀 5초 만에 시키더라고요. 네. 추임 마필에게 스피드 보강 확실하게 시켜놓은 이 7번 레오 커맨더입니다. 장거리 요통이기 때문에 1900이 유리하고요. 주행시 약간 고개가 높다는 단점은 지니고 있지만 막판에 항상 자기 타이밍 띄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제가 봤을 땐 3번 놓고 안쪽에 팔려준 말들, 또 인기 마필들 많은데 확실하게 믿음 가지는 마필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레오 커맨더가 정말 여기서는 이제는 뭔가 움직임을 보여줄 시점이 아니겠느냐. 정말 신혜연이 나실 거예요. 제가 나오기만 했으면 그렇죠? 지웠던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를 통해서 추임마을에게 필요한 그런 조교를 시켜놨고 뭐 조교 때 아주 좋았습니다.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아주 좋아진 거 없고요. 추임마에게 필요한 조교를 오랜만에 실시했다. 편성해볼만 하다. 글랜드 라이언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는 레오 커맨더를 정말 한 발을 믿으면서 이 말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뭐 다른 설명하실 말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그 레오 그랜드 나인에는 신하연님 믿고 싶어서 충분히 놓고 때릴게요. 네. 네. 놓고 때리면 돼요. 신하연님은 콜미타이고 네. 저는 레오 커맨더. 네. 야 그랜드 나이너가 여기서도 여유있게 들어오면 막 정말 초고속으로 1급까지 올라가겠어요. 네. 조만간에. 네. 올 거랍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산 4군 경주. 자 우리 신혜원님께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그런 경주인데 지난 3월 18일 어플링제일 맞추셨던 말이잖아요. 네. 맞추셨던 말이고 메가스나미는 직전에 들가서 신혜원님의 끝판 네. 승부 책임져줬고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제가 3월 10일 경주에서 이 라오니오로가 인기 9위였어요 꼴찌. 네. 라오니오로 놓고 이제 승부 들어갔습니다. 라오니오로 놓고 이 파워풀 미스지 말로움러 두 방을 그냥 갖다 들여봤는데 받치지도 않아서 두 방만 때렸는데 아 이 지랄 같은 서울왕자가 들어오면서 정말 제가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 라오니오로 저는 또 보는데 신현우님은 안 된다고 보세요? 저 세게 봐요. 이번에 세게 보세요. 축 봐요 축. 서수근 기수가 여기서 우승해서 비행기 벌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 가는 거예요 미국. 예전에도 마이 기수가 뭐 말 타고 미국, 일본 갑니다. 타고 이제 미국 가는 겁니다 미국. 라오니로 타고. 제가 또 강추기예요. 아 그죠? 내가 네. 월요일 날 조기를 보면서 네. 우리 오 의원 친구한테 네. 마치 이거 야 말 좋다. 야 속보 때. 네. 속보 때. 아 저 말 좋다. 저 또 오겠다. 에이 지난번에 한국을 한 건데요. 야, 또 와, 이랬거든요. 그 라오니어로, 일단, 뭐, 좋습니다. 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는 마지막 경주의 축은 7번입니다. 이걸 놓고, 마지막 경주를 멋지게 한번 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살짝 땀이 올라오네요. 그 라오니어로 놓고, 나는 못 맞추고, 그 친구 맞추고요. 상황이 이렇게 됐네, 그쵸? 그쵸. 일단, 라오니오로는 강축으로 보시고, 그쵸? 네. 강축으로 보시고, 서승훈 기수는 아까 오전장에 신하연이 말씀해 주셨죠? 와, 추천드릴 때. 서승훈 기수가 다음 주에 한국에서 안 탑니다. 미국 연수 가기 때문에 3개월이라고요? 3개월? 네, 3개월. 네, 3개월 동안 말 안 탄다니까, 강공은 필연이죠, 뭐, 그쵸? 예. 네. 후차권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 팬 여러분들. 볼트러너가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가서 버텼지,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네, 이게. 그래요? 또, 가나? 앞에? 일단 선행마가 없지 않습니까? 안쪽에 희망초 있어. 블루레이, 볼트러너. 선행 못 나가면 이것도 정말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쵸? 보통 센 말은 아닌데 진짜 변신한 느낌이 분명했어요. 근데 여러 건 많았어요. 메가쓰나미가 지난번에 이제 좀 열심히 타고 어쨌든 뭐 근데 이건 무지 팔렸죠. 3착인데 평처리를 안장 바꿨고요. 저는 마지막 경주 뭐 일단 첫 번째 막건 뭐 받치는 막건 말고요 그 신화가 보는 마지막 경주 첫 번째 원틀 막건은 외곽에 있는 제일 외곽에 있는 말입니다. 오프닝저에 대요? 예. 저는 일단 조교 마무리 조교를 잘했습니다. 동료게임이랑 마필과 병합조교도 이번에 했고 최고로 병합조교하면서 나름대로 컨디션 끌어올렸고요 박태준 기수를 다시 한번 불러태웠고 부직은 올라갔지만 거리 1400 내려왔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어필링 제일 일단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교를 열심히 했다. 여기에 지난번에 돌풍강호란 마필이
일단 레이스를 이끌어가는 경주에서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썸씽굿을 이겼죠. 글로벌 퓨전 이겼습니다. 썸씽굿 토요일날 나오는데 토요일날 어떻게 뛰나 보시면 알겠죠. 어필링 제일 어느 정도 센 말인지. 일단 토요일날 썸씽굿까지는 꼭 보시고요. 일단 저는 첫 번째는 라오니어로를 축으로 어필링 제일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 메가스나미를 보겠고 볼트런을 보겠고 하는데 일단 라오니어로 축으로 어필링 제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필링 제일은 열심히 탄다면 신영철 기수가 굳이 고춧가루 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차 승군이고 신영철 기수가 21조도 연대가 있죠. 그렇죠? 네. 아까 타잖아요. 20조. 네. 홀미터 이거. 예. 그거 말 말고도 21조만은 네.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어필링 제일 가장 열심히 타줄 것 같아요. 배팅하는 입장에서 안정감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태종이가 지난주에 안 갔거든요, 마지막 경주. 많이 듣고. 이제는 박태종 기수를 뭐 무조건 열심히 타준다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안 갔어요, 내가 어디. 내가 막고는 사봐서 하는데, 와, 안 가더라고요, 박태종이가. 근데 이거는 가겠죠, 이거는. 이 명수제는 어때요? 이게 딱 느낌상 걸리는데, 이게 뭐 조기 때 뭐 큰 느낌은 솔직히 없었는데, 1400이고 네. 부중 53까지 내려왔고 이게 현장에서 체중만 좀 불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영수제 이게 예전에 박시정 기수가 타고 56kg도 갖고 들어왔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배당 냈고 인기 꼴찌권일 때 안 팔릴 때 때리는 말 같은데 지난 그리고 11월 20일 편성이 강했어요. 이게 비박해 서울왕태자 댄징슬리 편성 네. 셌거든요. 이때도 58이었다란 말입니다. 네. 58. 근데 막판까지 버티는 걸음이었어요. 기세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말이 좀 얇죠. 근데 최근 두 차례 58, 56대가 무리하니까 말이 좀 최근 두 차례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53이면 이 박상호 교수도 고배당 말은 잘 갖고 와요. 인기만은 못 갖고 오는데 저는 명수제 추천드릴게요. 명수제. 예, 저도 현장에 추천드릴 거니까 추천드리는 겁니다. 저 라온이로는 강추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라온이로 놓고 직전에 제가 고배당을 정말 피눈물나게 놓치고 말았는데 이번에 라온이로가 인기 말이지만 이제는 후작은 복병을 몰고 올 수 있다. 명수제와 붙이는 말과 소개시켜드리겠고 우리 신호회원님은 직접 좋은 추억을 남기셨던 네. 어필링 제의를 우리 끝판 대장님께서 신혜원님 정말 모든 이제 애상가들에게도 화두가 됐어요. 마지막 경주는 정말 이제 신혜원님의 기세에 다 밀렸습니다. 이 어플링 제일 세게 방송에서 말하면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방송에서 말하면 끝까지 밀고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방송에서 이거 하고 현장에서 놓쳐놓고서 뭐 추천 안 하고 여러분들 앞에 올려요. 방송 올리고 추천했다 맞춘 거 마냥 배당 쓰고 그거 잘못된 거라 봅니다. 이거 보고 그분이 기분 나쁘시면 저한테 뭐라 하십시오. 저도 그런 분은 안 무서우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 어찌됐든 저희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서 방송에 던지지 않고 정말 현장에서 저희가 막건을 살 막건, 그쵸? 네. 그리고 본회상에도 녹음할 막건, 현장에서도 정말 특이사항은 없으면 미국 갈 막건, 그렇게만 소개시켜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복병 맛분들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점 알아주시고요. 진심을 통한다라 보니까요. 네. 다음 주도 더 좋은 결과 기대하셔도 되겠고, 이번 주 정말 현장까지 좋은 흐름 이어나가서 우리 신혜원님도 더욱더 파이팅 하셔서 좋은 막건 많이 선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